네, 심판의 총성과 함께 지금부터 12경주 우수급 훈련지 대항전 한국경륜선수협회장배 우수급 훈련지 대항전 특별경주로 8인제 경주로 함께 펼쳐가겠습니다. 초반 선두로 나선 4번 조택, 이어서 1번의 차봉수, 3번 권성호, 2번의 이창용, 뒤쪽으로 5번 주광일 선수 옆쪽으로 나온 6번의 최병길, 7번 양희진, 8번의 이진영 선수, 이렇게 8인제 8명의 8인방이 그룹을 이루면서 트랙 내 외선 간 대열 본진을 갖춰 나서고 있고, 1코너 통과하면서 3번의 권성호 선수가 대열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열 앞선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에서 4번의 조택이 이어가고 있고, 4번의 조택 선수를 따라서 8번의 이진영 선수가 대열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창원 훈련 지도관, 김보현 훈련 지도관은 이렇게 밝혔죠. 우수급 선수 자원이 풍부한 팀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했고요. 선행, 그리고 다양한 전술 수행이 가능하고, 팀플레이에 적합한 선수를 선발했다. 그리고 특별히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선수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고요. 자, 이 광주 팀의 훈련 지도관, 강병수 훈련 지도관은 시작과 끝마무리, 그리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합을 고민했다. 경주를 강공으로 주도할 신형 엔진과 마무리에 4대 천왕 엔진으로 조합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전라도와 경상도의 선의의 경쟁입니다. 8번의 이진영 선수를 넘어가는 7번 양희진 뒤쪽으로 1번 차봉수, 타종스 통과 7번 양희진 뒤쪽으로 1번의 차봉수 안쪽에는 8번 이진영 옆쪽으로 2번의 이창용 선수입니다. 1번 차봉수 마크하는 2번 이창용, 안쪽에는 7번 양희진, 젖히는 1번 차봉수 단독 마크 7번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2번의 이창용, 뒤쪽으로 4번 조택 선수, 1번 2번 4번 트랙 상단 6번 최병길 선수입니다. 1번 차봉수, 2번의 이창용, 4번의 조택 선수, 1번의 차봉수, 차봉수 바깥쪽으로 2번의 이창용, 1번 2번의 이창용, 1번의 차봉수 동창원.